이번에 주제가 전복이야. 전복이어서 전복 잡채가 전복김밥이고 나의 아 너무 맛있겠다. 한번 맛 평가를 해보세요. 큰 걸로. 감태김밥 너무 좋다. 먹어봐. 얘네 왜 이렇게 다들 무표정이야? 엄마 이거 무슨 김이야? 이거는 감태 감태김 감태. 파래 파래. 왜 애들은 전복을 잘 안 먹어봤잖아. 익숙하는 맛이니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다 그러면. 맛있어? 진짜 맛있는 거지. 이건 아무나 진짜 다 입에 맞게 생겼어. 이게 아주 특유의 입이 들어가면 이 냄새가 김 냄새거든. 아, 이게 그렇죠. 더 향이 아주 신가. 고급스럽잖아. 완전. 일반 김밥 맛이 나잖아. 전혀 일반 김밥 맛이 없지. 간도 딱 맞고. 간도 딱 맞지. 저희 언니가 음식을 진짜 잘해요. 음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언니가 맛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음식을 자기가 잘 먹어서 배우면 더 잘하시겠는데? 좀 식어도 맛있는 느낌이지. 그리고 전복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좀 식었어. 맛있는 거. 근데 맛있지. 식었는데도. 맛있어. 동전이 지금 큰일 날 것 같아, 눈빛이. 그러니까요.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것은 전복, 전복 잡채. 전복이랑 같이 진짜 있어. 맛있겠다, 이거는. 당면 저게 잘 뿌는데 저렇게 하니까 좋다. 맛있지? 전복? 맛있어. 아빠, 아빠는 지금 회랑 잡채랑 갈비랑 김밥이랑 뭐가 맛있어 지금? 아버님의 선택은? 여기서 회를 고르시면 맛있는데 남아만든. 아버지 선택은? 잡채야. 잡채. 찌를 넣자고는 나는 이게. 역시. 설정이 아니에요. 다 줬어, 승희야. 아버지 되게 재밌으시네. 전복 잡채. 애들 잡채 좋아하잖아. 아이들 잡채 참 좋아하니까. 지효야. 잡채가 맛있어? 김밥이 맛있어? 잡채가 맛있어? 그래. 김밥이 맛있어? 김밥 고를 것 같아, 김밥. 어떤 게 맛있어? 이거? 그래. 먹어보고 싶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부릇해가지고 지금. 어린 입맛 잡았다. 근데 이게 근데 내 만약에 애가 있잖아, 내가. 조금 더 영양가 있고 진짜 내 새끼한테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맛이잖아.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건강식이고. 하긴 뭐 명란, 아보카도, 삼각김밥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전복김밥이라고 편의점에 못 나오라는 법도 없어요. 미니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네.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내 고생이 그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미니 같은 친구들이 나오면은 또 무조건 막 악플 다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 네가 얘기했지.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내가 걱정이야. 나도 되게 고민 끝에 결심을 한 건데 내가 이제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 나 이번에 미니 졸업식 날도 좀 내가 느낀 게 되게 많았거든. 애가 어느 정도 많이 다녀봐야지 애가 눈치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게 시선을 약간 의식하더라고. 이 인생이 살면서 도전을 해야 돼. 도전. 무조건 도전해야 무엇이 나오든지 나오는 거야. 맞아. 네. 도전 중요합니다.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다른 거는 다 흔히 있는 거고 이거는 좀 특이한 거니까 진짜 이걸, 특이한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거는 거. 도전 한번 해봐야지. 이거 1등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나 그러면 1등 할 것 같아. 유나, 텐스트랑 화이팅! 화이팅! 이거 귀엽다. 어이구 잘하네. 맛있어? 두말위. 감태김밥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개발을 잘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